좀 P가 있던데. 자, 그러면 얘를 원점으로 놓읍시다. 그럼 다 양수가 될 테니까 여기 원점, 여기 X축이어도 Y축. 자,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으니 A 잡는 또 A, 0. 얘는 0, A. 얘는 A, A. 그래놓고 점 P는 모르겠으니까 얘는 또 X, Y로 자꾸 이렇게 놓고 있잖아, 지금. 자,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얘가 성립 끝난다. 그럼 지금 뭐냐면 얘는 A까지 거리, B까지 거리, A까지 거리, B까지 거리, C까지 거리야. 자, 얘랑 A까지의 거리는 X제곱 플러스 A, X. X-A제곱 플러스 Y의 제곱, 이게 얼마나? 아, 이거네. 이거 더하기, 얘는 B까지의 거리, B는 X-A제곱 플러스 Y-B의 제곱, A의 이거, 얘가 요거. 이거는 C까지의 거리란다. C까지의 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Y-A의 제곱. 일단 이게 성립하는 거야. 맞지?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점 P에서 D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거든. 자, 일단 이거 좀 정리할게요. X제곱, X제곱 사라지고요. 여기에서 뭐만 남았어? X제곱만 빼내면 돼. 됐지? 그럼 여기에서 X제곱 하나 남았고요. 마이너스 2AX, 마이너스 2AX니까 마이너스 4AX. 그 다음에 플러스 2A의 제곱, 플러스 Y의 제곱. 은영! 이렇게 된 거야. 됐어? 자, 그 말은 지금 이 P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점 P에서 D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이래. D가 뭐냐면 원점이야. 야, 봐봐. 점 P가 딱 정해지면 얘랑 얘의 거리의 최대랑 최소가 있나? 없잖아. 얘가 딱 정해졌으면 그냥 얘랑 얘의 거리를 구하세요 했겠지. 그 말은 이걸 만족하는 P가 하나가 아닌가 봐. 이렇게 되는 거야 또.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이 뭐야? X-2A의 완전제곱. 표준형이야, X에 대해서. A의 완전제곱에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요? 즉, X-2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A의 완전제곱. 이 뭐야? 원방이잖아. 원의 중심이 뭐? 2a, 0이고 반지름이 얼마? 2a인 1인가봐. 여기까지 해야 돼요. 아이고! 얘지 2제? 응. 얘가 2다? 이게 2다? 이게 루트 2다? 반지름이 루트 2a인 1인가봐. 이렇게 되는 거죠? 이해돼?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랑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랑 여기까지 얘의 제곱이랑 얘의 제곱을 더해서 얘의 제곱이 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엄청 많아서 그게 이런 원을 이루네요. 그 자취의 방정식인데 왜 쌤 오피 안 했어? 너희 선생님. 아, 약간 자취의 방정식을 아예 뺀 게 아니라 그 뺀 것들은 약간 뭐라고 하면 되는 거. 그래서 일단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 상황이야? 2,0에 있는 상황이야. 아까 이게 A였잖아. 이 A 어디? 여기 있는 거지. 반지름이 얼마짜리라고? 루트 2a라고. 근데 어쨌든 나한테 이 여기에 이르는 이 원 위의 점이 루트 2a니까 이게 a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? 이런 원이 가봐. 이렇게 돼 있는 원. 제일 가까운 거리랑 제일 먼 거리 구하랬잖아. 제일 가까운 거리는 항상 얘랑 뭐의 거리? 중심과의 거리 구해서 뭐 빼? 반지름 빼잖아. 제일 먼 점은 얘랑 중심과의 거리 구해서 반지름 더하잖아. 지금 얘랑 중심과의 거리가 얼만데? 2a. 반지름이 얼만데? 루트 2a. 최소는? 저기다 뭐 뺀 거? 루트 2a 뺀 거. 최대는? 거리 2a에다 뭐 뺀 거? 루트 2a 더한 거. 이 최대랑 최소의 차가 4래. 얘 구해지겠죠? 얘네요. 얘는 결국 자취야, 자취. 아니, 아까 쌤 얘기했잖아. 얘가 X,Y인데 이거를 성립하는 애가 그냥 있으면 탁 정해져 있으면 하나밖에 없으면 얘랑 이 원점 얘가 좀 움직이는 애가 아니거든요. 얘랑 얘 최대 최소가 어떻게 있냐? 뭐? 얘랑 얘 최대 최소가 있다고?
그 말은 아 하나가 아닌가 보네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 거라고요. 얘들하고.